여러분들의 큰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전 시간에는 오바헤드 포지션으로 백피드 용접을 했습니다. 포지, 루트 패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 오늘도 오버헤드 포지션으로 철판 맞대기 용접을 할 거고요. 채우기와 파이널 용접에 대한 내용입니다. 토치의 각도입니다. 마찬가지로 오버헤드 포지션으로 용접할 때에도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오늘은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. 머리의 위치를 체크해 주세요. 머리의 위치는 항상 용융풀보다 앞서 있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토치의 움직임은 N자 모양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때 노즐은 큰 사이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파진 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노즐을 사용하신다면 위빙을 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. 큰 노즐과 작은 노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. 지금 하고 있는 용접 과정은 두 번째 용접입니다. 투패스라고도 부르고요. 핫패스라고도 부릅니다. 저는 모든 용접 과정 중에서 두 번째 용접을 할 때 가장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 다른 동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다른 포지션으로 용접을 할 때에도 핫패스는 중요합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오버헤드 포지션으로 용접을 할 때 핫패스는 더 중요합니다. 그 이유는 이별량이 너무 높아지면 철판 뒤쪽의 백비드까지 녹게 됩니다. 이때 녹은 백비드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. 결국 백비드는 아래쪽으로 무너지고 언더컷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버헤드 포지션으로 핫패스를 할 때 다른 용접 과정에 비해서 더 신중하게 용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좁은 길을 넓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. 두 번째 용접을 하고 난 후에도 백비드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 철판의 아래쪽은 이런 모양으로 용접이 됩니다. 세 번째 용접입니다. 3패스라고도 부르고요. 필패스라고도 부릅니다. 파진 홈을 채운다는 의미죠. 몸의 움직임과 토치의 움직임은 이전과 같습니다. 두 번째 용접을 할 때 좁았던 길을 넓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용접도 두꺼워졌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에 따른 높은 전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채우기 용접을 할 때에는 전진폭을 촘촘하게 움직이면 더 많은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리기 테크닉으로 많이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런 방법들도 차후에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런 모양으로 용접이 됩니다.
같은 방법으로 점점 더 채워나가시면 됩니다. 파이널 용접을 하기 전에는 용접의 높이를 표면 높이에 최대한 가까이까지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용접의 높이가 일정하면 더 좋겠죠. 파이널 용접입니다. 팔의 움직임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. 노즐을 대각선 방향으로 좌우로 굴리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수직, 철판, 맞대기 용접을 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일정한 동작을 반복할 때에는 여러분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새마을 운동 아시죠? 예전 영상에서 불렀던 노래를 또 부르고 싶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. 용접봉의 응급량을 체크해 주세요. 파이널 용접을 하기 이전 단계에서 일정한 높이로 용접을 해주세요. 그리고 철판 표면 높이에 최대한 가까이까지 용접을 채워주세요. 그러면 파이널 용접을 할 때에는 용접봉의 공급량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용접봉을 공급한다는 느낌보다는 용접봉을 철판에 누르는 느낌만으로도 공급량은 충분합니다. 그리고 용접봉의 공급량에 집중도가 낮아지면 토치의 움직임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좀 더 일정하고 예쁜 비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파이널 용접은 제품의 외관상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깔끔하게 용접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예쁜 비드는 여러분들의 급여를 올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망고 제 생각이고요. 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. 우리의 직업은 소중하니까요. 자,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. 노즐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. 노즐을 대각선 방향으로 좌우로 굴리면서 용접을 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.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
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